안녕하세요, 김윤호프로입니다. 정확성을 위한 백스윙과 비거리를 내기 위한 백스윙, 이 두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정말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확성을 위한 백스윙, 그 다음에 방향성을 위한 백스윙입니다. 이제 비거리를 위한 백스윙은 여러 차례 들어보셨겠지만 약간의 스타트가 다릅니다.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올라갈 때 오른발을 먼저 밟고 그런 다음에 클럽 헤드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올라가는 백스윙을 비거리가 나는 백스윙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른발의 앞꿈치를 살짝 들어주고요. 밟아주면서 약간의 도움닫기를 하면서 딛고 백하고 스윙을 합니다. 자, 잘 봐주세요. 이 발을 들어서 밟고 백 스윙이 되는 겁니다. 훨씬 리듬이라든지 반동을 타기가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의 백스윙은 뭐냐면 올라갈 때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는 거겠지만 하체의 움직임을 굉장히 우측 쪽을 잡아놓고 코킹의 움직임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겁니다. 하나, 둘, 헤드가 먼저 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거죠. 제자리 꼬임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 헤드가 먼저. 그리고 코킹이 훨씬 강하죠. 굉장히 좀 더 콤팩트하면서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아이언, 두 번째로는 드라이버. 왠지 좀 야드로 해야 멀리 나간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야드로 바꿨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하고요. 오른쪽 발의 약간의 반동, 이 부분은 약간의 소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 딛고 백, 스윙. 레깅을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어떠한 백스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죠. 딛고 백 스윙이에요. 굉장히 클럽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서 쳐볼게요. 자, 딛고 백 스윙 이런 식으로 약간 몸을 조금은 출렁거리는 느낌이에요. 현재 클럽은 이제 7번 아이언이고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뭔가 반동을 주면서 치는 느낌이죠. 딛고 백, 딛고 백. 자, 가보겠습니다. 딛고 백, 스윙. 몸을 조금 더 많이 쓸 때, 그리고 이제 장타자들이 이렇게 볼을 많이 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컨시스트하게 백스윙을 해서 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의 이 밀림을 잡아놓고 제자리에서 착, 헤드만, 헤드만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백. 아주 기계적으로 볼을 치고 있어요. 아주 가볍게 쳤는데 지금 한 10야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10야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제자리에서 백. 자, 하나.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한 15야드 뭐 요 정도의 내외의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드라이버도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아, 그렇지만 너무 지금 말하는 걸 난 모르겠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 다 응용하시면 답은 있어요.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어떻게 합니까? 앞쪽으로 좀 밀어주고요. 앞쪽으로 한 1m 정도 밀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힘을 반동을 주고 스윙을 하시면 그게 제가 말했던 백스윙의 비거리를 내는 방법이죠. 앞쪽으로 밀었다 갔다 스윙. 리듬 타기도 좋고 손목에 스냄 쓰기도 되게 좋고 굉장히 두루두루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앞뒤 스윙.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몸부터 쓰면서 백스윙을 하는 거죠. 뭐 주저앉으실 필요는 없지만 자, 제가 한번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딛고 백 샷. 하나. 몸을 많이 썼을 때의 느낌. 네. 많은 거리를 지금 제가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리면서 거리 손실을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몸을 사용하면서 치면 훨씬 나의 체중을 극대화해서
그리고 레깅의 스냅을 극대화해서 스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 백스윙 하나를 바꿨는데 타이밍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몸을 좀 잡아놓고 볼을 한번 쳐볼게요. 좀 더 컨시스트하게 치겠다 했을 때 몸을 잡아놓고 스윙. 그래서 뭐 이렇게 클럽이 먼저 올라가는 느낌, 올라갈 때 조금 더 컨시스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작에 코킹 자체를 조금 더 크게 주면서 우측을 좀 더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도 굉장히 없겠죠? 이런 식으로 컨시스트하게 백스윙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내가 비거리를 원한다 그러면 시작 자체를 헤드가 아니라 오른쪽 발을 이용해서 딛어주면서 백스윙하고 샷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밀어서 반동을 주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보다 좋은 어떠한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